이 원인을 적용하고 잠의에 적용하면 이 여자가 그냥 바로 중단 결론이 나와버리니까요. 적당한 선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귀문살. 이 귀화길자가 아니죠? 귀신을 나타내는 살이죠. 뭐 나쁜 살이겠죠. 그러니까 좋은 살은 아니고. 귀화길자가 들어가서 귀문살이면 좋은 거지. 귀문, 관찰이네. 또 간을 또 어떻게 해본다는, 간을 없애본다는, 아, 이, 그 간은, 이 배설관자가 아니라 통관한다는 의미네요. 귀문살. 문을 통과한다. 이런 뜻의 의미를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귀신이 씌었다는 말로 신경쇠약이나 정신질환 또는 정신이상 변태적 성향을 나타내는 흉살입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 환자가 많으면 흉살이 일지나 시주에 위치하면 더욱 의미를 두게 됩니다. 아, 참, 골치 아픈 살이죠. 아, 예를 들어서 쥐띠. 쥐띠는 유금이 일지에나 월지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일지에 있으면 더욱더 안 되겠죠. 아, 마누라 정신병자가 되고 변태적 성향을 드리고 여자 팔자로 바꾸면 남자가 의처증이나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좋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탕화살. 탕화살이란 신체에 화살을 입은 이런 부상과 흉터가 생긴다는 의미의 흉살로 끓는 물이나 불로 조심하면 된 거죠. 이것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일간 기준으로 일간이 병, 갑, 병, 술, 경, 임할 때는 인호가 좀 조심해야 되겠고, 일간이 을, 정, 기, 신계, 음으로, 음의 일간은 축일 때좀 조심해라. 축. 이 탕화살이라는 게 풍수일에서는 이 탕화살은 저녁 한겸 탕화살도 있습니다. 이런 사진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뇌물이 된다. 이거 화살을 쏜다. 이거 화살 줄이 되겠죠? 이거는 화살 틀이 되고, 이런 것을 탕화살 해가지고 풍수일을 그런 의미를 부여한 탕화살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의 일간일 때는 지지에 인이나 오화가 있을 때, 인목이나 오화가 있을 때 탕화살이 된 거고, 일간이 음간일 때는 축토. 축토가 지지에 있을 때 탕화살이니까 조심해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란살. 이 고란살, 이게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한 그, 이 고란살을 경험한 적이, 몇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고란살에는 남자는 상처, 여자는 상부하여 일생 동안 이렇게 산다는 의미로 부부 인연이 없어서 고독하다는 신살입니다. 일주를 기준으로 할 때, 갑인, 을사, 정사, 무신. 신일 때만 해당하면 되죠. 그래서 그때 내가 상담할 때, 갑인일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갑인일주. 여잔데. 여자 같은데, 여명. 여명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곤명입니다. 곤명. 조금 전에 곤명이라 했죠? 이분이 현직 치과 원장입니다. 치과 원장. 강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주로 가는 사주가 풀리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일주가 고란살이 딱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선뜻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나 신살이 상당히 신살인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잘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신사도 사실은. 예. 근데, 이렇게 가보니까 사주가 안 풀리는데, 갑인살이 딱, 갑인이 고란살이 딱 걸리고, 갑인일주는 고란살이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고 한마디 해본 거예요. 혹시 부군께서는 일찍이, 우려고 운명을 달리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어떻습니까? 보니까, 20년 전에 죽었다 이거예요. 20년 전에 그냥 청산 가보가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맞는 거죠? 한번 던져본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고란살 같은 경우는 몇개안 되잖아요. 갑인, 을사, 정사, 무신. 네 개뿐이 안 됩니다. 신의 다섯 개네요. 이 정도는 항상 제거가 된다. 암기를 해 주시다가 이런 사주가 올때 넌지시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주 팔자상으로 볼 때는 부군께서 일찍이 서로 사별하는 건 사주 팔자인데 그런 사주일지라도 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해본 소리입니다 하면서 가볍게 던져보면은 사실이 맞으면은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맞더라니까요. 몇번 내가 경험해 본 사실입니다, 이게. 간혹 이 고란살만 가지고 부부 인연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으나 의미가 없는 흉살을 보면 될 것입니다, 이죠. 그러나 실전에서는 그게 아니더라. 기타, 제자에 따라서 수많은 신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홍렴살, 고신살, 가속살, 상문살, 조객살, 천나 지망살, 낙정 관살, 급각살, 수살, 맹인살 등이 장애. 이 장애가 다 기술할 수 없을 정도의 신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살편은 두 서류에 언급한 바로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내가 여기서 더 첨부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 신살을 너무나 무시하는 일방적인 그 공부를 하지 마시고, 신살도 적용 범위에 따라서 상당히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살도 좀 관심 있게 많은 분야를 갖다 공부한다고, 이미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부분과도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될수 있습니다. 별도의 공부를 하신다는 것은 시간 낭비고 사실은 오랜 시일이 걸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 판단에 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